진정으로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기를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될 분야가 이렇게 소외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아,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의 메시지가 이 영화에 담겨져 있고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우리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이게 영어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미주류 사회 속에서도 많이 좀 알려져서 정말 전쟁과 갈등과 또 분쟁과 또 버려지고 고아되고 특별히 그 시리아 난민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요즘 읽을 참 텐데요. 심각하죠? 네. 예, 그래서 얼마나 그 인간이 소중한가,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또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네. 좋겠습니다. 자, 시애틀 형제교회가 화제의 영화죠.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만, 미국 감독에 의해서, 감독이, 믿지 않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또 믿음을 얻게 됐다는 또 그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드롭박스를 상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꼭 가시면 좋아서, 오늘 특별히 좀 시애틀 형제교회 안강진 목사가 소개를 하러 오셨습니다. 자, 상영 일시하고 장소 좀 안내해 주시고요. 예, 이 영화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특별히 그 주인공 목사님 부부가 함께 오셔서요. 네.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예, 오는 수요일 수요일 28일 28일 수요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네. 한번 상영이 되고요. 내일 모레군요. 예, 네, 그렇군요. 수요일 날. 예, 또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오후 7시 반에 상영이 되는데 아마 저녁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예, 그렇겠죠. 생각이 되고요. 네. 영화를 전체가 함께 본 후에 예, 주인공 대신 이종락 목사님 잠깐 나오셔서 또 영화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메시지로 이렇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네.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 상영이 있고요. 저녁에는 저녁 7시 30분에 또 역시 상영, 2차 상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가실 분들은 아침 10시, 저녁에 가실 분들은 7시 30분에 가시면 되겠고요. 시애틀 형제교회도 넓은데 본당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본당에서 여러분들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네. 영화관에서 보는 것 같이 똑같은 스크린을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해서요. 아주 네. 실감나게 좋은 사운드와 환경에서 아마 볼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 시애틀 형제교회 전에 한번 예배하는 모습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주 그 음향 또 영상 처리 이런 게 완벽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영화관이나 예. 못지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예. 이게 안광재 목사님 지난번에도 이제 누구 좀 소개하려고 또 오셨었죠? 그때도 영화했죠? 예, 그때도 아마 그 제자 오카남이라는 그 네. 좋은 영화를 또 소개했죠. 아마 이 한인 사회 속에서 이렇게 좋은 또 영화나 또 우리 기독교 문화에 관한 좋은 소개할 수 있는 일 앞으로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또 숨겨진 이야기들 우리 많이 소개하면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 사회가 정말 또 사랑하, 훈훈한 또 사랑의 스토리와 네. 또 또 사회의 연약한 또 뒷이야기들 속에서 아름다운 그 소식이 전파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시애틀 형제교회가 이제 종종 이 한국의 이제 화제 뭐 영화가 됐든 또 화제 인물이 됐든 초청을 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공연을 많이 펼쳐 주시는데요. 이번에는 내일 모레입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1회 상영이 있겠고요. 저녁에는 7시 30분에 또 역시 상영이 있겠습니다. 본당에서 영화 상영이 있겠습니다. 친구들 많이 데리고 가시고, 외국인 친구들, 또 이웃집 친구들, 네, 예. 많이 데리고 뭐 가시면 누구나 와서 볼 좋겠네요. 수 네.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예, 자녀들도 함께 오시면 좋은 또우리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좋은 교육의 네.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시애틀 형제교회 목사님이 꽤 많으신 거로 아는데, 지금 안광진 목사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우리 그 한옥권에 우리 성인들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렇게 돌보며 네.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돌보는 거는 역시 이 드랍박스하고 서로 매치가 되는 거네요. 그렇군요. 네. 시애틀 형제교회 참그 굉장히
큰 교회죠. 아마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그 목회 방침을 갖고 있고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 이게 좀 한 말씀해 주세요. 예. 뭐 교회가 이렇게 사이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또 이 사회 속에서 또 어떠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변에 또 좋은 영향력과 소문 가운데 커뮤니티에 그 귀한 또 사랑과 또 화해와 네. 또 일치를 가져다 주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성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대학부나 이런 쪽은 그 본당에서 안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른들과 우리 청년들, 네. 또 우리 자녀권 세대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길 건너편에 또 새로운 제2교육관도 원래 이렇게 구입해서 리모델링 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유덕 캠퍼스에서도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이제 유덕 캠퍼스에서 모이고. 예, 모이는 또 그룹도 있고요. 그룹 있고 또 벨뷰 쪽에도 모이는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예, 벨뷰 쪽에서는 이제 또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새벽기도 모임으로 예,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함께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시애틀 형제교회 안광진 목사님, 이번에는 화제 영화. 이 미국 영화 감독이 만든 미국 영화죠. 그렇지만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이종락 목사의 드랍박스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화제 영화 드랍박스가 내일 모레 10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7시 30분 시애틀 형제교회 본당에서 무료 상영을 하겠습니다. 많이들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바쁘신데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도 너무 반갑고요. 또 저희 또 교민사회가 특별히 시애틀 우리 한인사회가 또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또 훈훈한 사랑의 또 소문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요. 네. 또 어려운 환경 속에도 서로 돕고 또 힘을 내어서 또 밝고 건강한 우리 교민사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 또 이 영화를 통해서 잊혀진 우리 사람들 특별히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잊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되어서 정말 우리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시애틀 형제교회 어떻게 찾아가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우리 그 I-405, 우리 405번 프리웨이를 타고 오시다가 엑싯 24번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I-405에서 엑싯 24번. 네. 예. 주소는 3727 240 스트리트 사우스 이스트 바텔이고요. 네. 제가 연락처 혹시 영화에 대해서 예, 소개하고 뭐 원하시는 분들 425-274-6210입니다. 425-274-6210으로 네. 연락 주시면 또 더 자세한 안내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안광진 목사님 셀폰 알려주셨네요. 예. 네. 425-274-6210, 425-274-6210, 안광진 목사님한테 직접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행사, 이 화제 영화 드랍박스 무료 상영인데요. 내일 모레입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아침 10시, 저녁 7시 30분에 공연 상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시애틀 형제교회 안광진 목사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